얘들아, 지난번에는 우리가 브라질에 도착해서의 첫 느낌, 인상 이런 걸 얘기했지. 이제부터는 이제 살아야 되잖아. 맨 처음에는 내 동생네 집에 일단 짐을 풀고 이제 거기서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집 구하는 거.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 브라질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더라고. 전세라는 게 없어. 그래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월세인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? 보증인이지 뭐. 보증인이 있어. 보증을 서줘야 돼. 만약에 그 보증인이 단단하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안 되는 거지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아무래도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우리가 일하러 나가기 좋은 그런 그래. 동네를 찾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심한 동네야. 어찌나 가파르고 거길 어떻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나 놀랬지. 아마 그래 그 당시의 느낌이 아, 이 브라질은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구나. 맞아, 맞아. 그렇게 생각을 했지.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오후면은 집을 보러 다녔는데 아주 그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. 첫째는 집집마다 다 비어 있어. 깨끗하게. 근데 한국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신혼초에도 많이 보러 다녔지만 우리가 이제 보러 가는 집은 항상 거기 사람이 살고 있어.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봤는데 브라질의 경우는 항상 비어 있더라고. 싹 비워놓고. 그렇게 싹 비워놓은 집을 다니면서 난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벽이, 천장과 벽이 다 하얀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거야. 우리나라는 벽지, 천장지. 그래서 그거 1년에 한 번씩 새로 가는 게 큰 행사였었는데 아니 꼭 병원 같더라고. 맞아. 아 그게 너무 이상했어.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너무도 놀라운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지. 그 이제 유명한 그 큰 도로에 임해져 있는 그 아파트 꽤 높은 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바로 코 아래에 아주 나무가 우거지고 예쁜 공원 같은 게 보여. 이렇게 담대 쭉 있고. 그래서 아우 참 공원이 바로 아래에 있다 그랬더니 그게 공원이 아니야. 그게 공동묘지지. 공동묘지. 공동묘지였어. 근데 우리나라 경우는 북망상천이라는 말이 있지. 그래. 사람이 죽으면 먼 데다 묻어야 돼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공동묘지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아주 먼 데 있어. 근데 거기는 그 공동묘지와 사람과 같이 섞여 있어. 동네마다 공동묘지가 있는 거야. 그런데 공동묘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놀란 거지. 아니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이 전설의 고향 같은.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철철 내리고 바람이 불고 심하고 문이 흔들거리고 그런 때는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. 너무너무 놀랬는데 그게 그 동네만 있는 게 아니라 아 보통 브라질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흔한 동네마다 있는 거란 얘기를 이제 알게 됐고 아 이게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사는구나. 아주 그것이 살면서 계속 느껴졌지.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개인주택을 하나 이제 얻게 됐지. 아래층에는 부엌 있고 식당이 있고 계단 올라가면은 계단 가운데로 이제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저쪽 뒤뜰에는
열매도 있는 그런 나무가 있고 우거져 있고 그리고 그게 참 난 마음에 들었거든. 그리고 이제 앞에는 길인데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고 내다본 순간 바로 그 앞에 전기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지 알지? 이 운동화 또는 농구화 이런 걸 신던 거겠지? 이걸 두 짝을 끈으로 매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걸리게 한 것들이 주렁주렁. 그게 여러 결례가 바로 눈앞에 걸려있는 거야. 그래서 아 애들이 참 장난도.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집에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런 걸 많이 봤어. 자주 봐. 이제 그런 그 동네에 그런 집에 이제 우리가 집을 정했는데 이제 우리는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면은 남매가 그래 너네 엄마 또 삼촌이 이제 학교를 가는 거지.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먹고 그리고 시간 되면은 그 앞에 나가면 이제 버스가 지나가.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곤 했어. 근데 그 버스가 그 동양아이 둘이 이렇게 나와서 그 시간마다 있는 게 그게 참 예쁘고 좋았는지 친절하게 세워주고 타는 거 기다려주고 그리고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지. 그게 이제 우리가 브라질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처음의 모습이야. 그래 오늘은 이제 집 얻었던 얘기 그리고 한국과 브라질의 여러 가지 차이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. 그래. 이제 또 다음 날은 또 다음 얘기할게. 그래.